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상생의 용법 4조 8조에 대한 공부. 오늘 8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연마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인의 자세가 먼저 잡히지 않고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공부인의 자세는 연마와 연습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연마하고 연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연마는 뭐 할 때 연마한다 그래요? 머리로 이 생각으로 붕굴리는 것을 연마한다 그러죠? 연습은 뭘 연습이라고 그러죠? 연습은 직접 내가 마음과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해보는 걸 연습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잘 드는 예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이 자세가 잡히지 않고서 골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인도 이 공부인의 자세를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 치는 사람이 자세도 잡지 않고 아무렇게나 쳐가지고는 뭐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자세를 잡을 때 골프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쳐야 되겠어요. 원리를 알고 쳐야 되겠어요. 원리에 바탕해서 쳐야 되겠죠. 원리에 바탕해서 쳐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공부인도 원리 없이 원리가 빠진 상태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골프 선수가 그냥 원리 없이 막 공을 아무렇게나 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공부인의 자세를 한번 잡아보려고 집에서 연습을 수없이 해봤어요. 수없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연습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자세를 딱 잡으려면 공부인은 이 두 발이 땅에 딱 붙이지 않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자세를 딱 잡을 때 발이 한 발이 이렇게 뒤뚱하게 해가지고 골프를 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 공부인도 자세가 딱, 이 몸의 자세가 딱 잡혀야 되는데 이때 발을 땅바닥에 딱 붙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연습하면서 알았어요. 딱 잡고 그 뒤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옴벨교인은 단전을 찾는 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딱 자세를 딱 잡고 나면 단전이 바로 들어와야 돼. 바로 단전이 잡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단전을 잡는 방법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손을 이렇게 한번 단전에 딱 모아보면서 제가 그때 여기다 주문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거냐? 나는 단전에 손이 한 번만 닿으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주문을 걸었어요. 딱 단전에 손만 닿으면 바로 뭘로 돌아온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딱.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하고 경계가 걸렸을 때 이게 공손하기도 하지만 또 어쩐지 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세상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손을 그냥 바로 내렸어요. 바로 일자로 딱 내리고 이때 주문은 어떻게 들었냐? 내가 이 손만 딱 좌선 자세 안에 이 포즈만 딱 잡으면 어디로 돌아올 수 있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 딱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라든지 어느 때에는 이 자세만 갖고도 잘 안 돼. 내가 너무 생긴 게 앞에 막 쌩쌩하게 막 붙으면 어느 때 힘이 딱 주어지냐면 뒷짐을 질 때 막 너 한번 해볼까? 이게 단전하고
여기하고 지금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를 단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전에다가 하나 지침을 했다. 내가 지침만 한번 치면 어디로 돌아온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주문을 세 가지를 걸어가지고 예, 연습을 했어요. 그 경기가 딱 오면 4세부터 박찬대 발바닥을 땅에 딱 붙이고 단전에 손을 놓든 일자로 내리든 지침을 치든 이렇게 하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 연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원리를 직접 마음을 챙겨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끊임없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정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인류상과 내가 하나 되고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지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이런 자세가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동명 그 마음공부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예, 저희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은 공부방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회비도 못 내고 그냥 그 밑에 식당에 와서 도와주고 가고 도와주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한테 전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습을 했냐. 이분 아드님이 돈을 못 벌어, 일생을. 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더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된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기가 물려서 살았을까요? 기를 피고 살았을까요? 물려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물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잡았어. 뭐라고 잡았냐? 개를 딱 두 가지를 준 거야. 뭘, 어떤 개를 줬냐면 어머니는 절대 내가 살림하는 부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엌에 두르지 마라. 예? 그 다음에 개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애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드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막 퇴근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어머니로서 막 나가서 맞이하고 싶겠어요? 안 맞이하고 싶겠어요? 맞이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초라같이 튀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아드님 왔는가? 오셨는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해. 그냥 며느리가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딱 뭐라 했냐면 이 신랑은 내 거지 당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퇴근하면 나오지 마. 이 개를 준 거야,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살라니까 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서 먹이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고 아들이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할 일인데 그걸 못하게 딱 했으니까 죽었어. 그냥 기도 높이고 맨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부엌 그 탁자 위에 오징어가 있어.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마른 오징어를 물에 담궈가지고 전을 붙여주면 너무 잘 먹는다. 이게 무의식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냥 그 오징어를 갖다 물에 담궈버렸어. 근데 담근 순간 아이고 걔를 안 지켰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며느리가 문을 열고 풀어버렸어.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오징어가 물에 담근 걸 누가 담근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한번 귀로 누르려고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인간이 이 오징어를 담그냐? 이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며느리가 한마디만 하면 이 할머니가 귀가 팍 죽어가지고 막 사사사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막 자체 나이지? 나는 언제나 지구야 응? 이 꼴을 안 볼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한탄스러워서 막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시는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양반이 그 경계를 딱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나요. 아, 나 공부해야지. 그러니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발바닥을
빨리 딱 붙여야 돼. 이거 힘 없으면 못 붙여. 여러분 붙인 줄 알아요? 안 붙어요. 해보면 알아. 그래, 이거 딱 붙이고 딱 서가지고 확 손을 반전에 딱 모으고 뭐라고 했어? 나는 반전에 손을 닿는 순간 어디로 돌아온다? 올레마블로 돌아온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얼굴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공격하려는 사람 막 긴장하고 막 가만 안 둬. 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울긋불긋 하는데 이 할머니가 편안해지면서 세포가 제자리를 딱 잡으면서 부드러운 얼굴이 그 상태로 며느리 앞에 딱 섰어. 딱 서가지고 아이고 내가 닮았어. 내가 자네한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애비 그 잘 먹는 거 생각 아니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담궈버렸네.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그 전에 같으면 자기가 손에 한번 빽 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키가 죽었고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막 끼기끼기 날던 사람이 갑자기 막 쏘더니 편안한 얼굴로 내가 그랬어. 미안해요. 꼭 다음에는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저기 할 거니 어디로 들어가? 근데 이제 그때는 갈 때 어떻게 하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방으로 가가지고 왔어. 바로 이거구나. 이 힘이 이 자세 이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머니니까 이 여러분 이게 너무 훌륭한 일기예요. 훌륭한 일기 아니에요. 훌륭해요. 일기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연습한 내용이 일기로 올라오고 그래서 요거를 그분은 그냥 일기로 기재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뭘 해요? 연습한 내용을 말을 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적어? 우리들이 적어서 일기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일기 기재 못한다? 이런 거 정말 웃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우리가 지금 원리를 아는 것은 결국은 1%예요.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것에 공력을 들이는 건 1%라면 이 연습을 통해서 체험으로 정말 그 원리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데 공력을 몇 프로 드려야 되겠어요? 99%를 드려야 돼요. 그럼 99%의 공력을 드려 1%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칠복교당에 가가지고 6시간짜리 교리 강습을 했어요. 교리 강습을 했는데 이제 마치 교리 강습이 아이고 이 시골 할머니들이 이거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래서 뭐 도시에서 하나 똑같이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교우님 밤새워서 공부합시다. 그래서 에? 그랬더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우리 집에 가면 잠잘 일밖에 없거든요.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안 됐고 2시간 토요일은 2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가시고 내일도 2시간 하고 끝나고 모의 2시간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밤에 2시간 하고 일요일 아침에 2시간 하고 그리고 오후에 1시 반에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할머니들한테. 미안해. 어쩐지 내가 죄 짓는 거 같고 이렇게 앉혀놓고 6시간을 떠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후에는 1시간만 딱 하고 마칩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6시간 앉아있어? 우리요, 논밭에서 단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교우님이 힘들지 않은 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4시까지 해버렸어. 1시 반에서. 근데 4시까지 하는데 그 감상담 하러 나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 사모님 남편은, 아, 교우님 제가요, 이번에 이혼상의 지위를 깨쳐버렸습니다.
90살 시골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깨쳐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치셨는가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교무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딱 만나니까 깨쳐져 버리네요. 그러시고 또 한 분은 또 예, 거기서 하여튼 뭐 실버 산업에 대한 모든 총책을 하면서 막 하시는 좀 어깨가 올라가신 분이요. 그분이 탁 나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다한 줄 알고 다 씨부리고 이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서 도저히 저희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것이 1%인데 99%를 이 체험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체험이라는 것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하고 산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1% 그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 다른 어른님들은요 10%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아니에요. 제가 본 게 1%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거기다 석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요. 1%가 그런 1%는 10%보다 더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입으로 아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다달라달 하는 것으로 다 한다. 이거는 공부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와 팔조와의 관계. 자, 모든 우리가 정전 공부를 할 때는 고락에 대한 법문이 됐든지 영육상정 공부법이 됐든지 무슨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론상의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이 법문이 나왔는가 이거를 반드시 이 매칭을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반드시 시키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진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뭐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는 거, 부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긍정, 부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눴으니까. 나눴으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뒤에 설명할 수가 없네. 자, 이론상의 진리가 공원전이죠, 공원전이? 공원전인데, 이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죽으나 사나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생멸 없는 도라고 했죠.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고 없고도 상관없이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거는 이치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맨날 하는데 자, 이 공짜리. 이 공짜리가 공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면 아 그렇지 않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할 때? 진공이라고 할 때는 아 비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구나 이걸 느껴지죠. 있구나. 무엇이 있어? 공인데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요? 원과 정이 있다 이 말이지. 원과 정이.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우리 시골 그 덕천 초강 할머니들한테 이걸 시키나 봐요. 이 공부를 시키는데 마음을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놓느냐? 이 실질적으로 진리를 실질적으로 돌려놓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되지. 이건 저기 죽으라고 연습을 시켜. 그래서 마음을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체킹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 이건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지금 마음이 본래 마음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이걸 그냥 죽기로써 연습을 해야 돼.
그래, 이거 연습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연습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딱 돌아갔어요. 네, 어디로? 벌레 모험으로. 1년 동안 하니까 이제 차차차차 나오는 게 이게. 근데 마음이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냐면 일이 돌아와, 일이. 일도 돌아와, 일도. 일도 돌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법인절이 돼가지고 그 촛불잔치를 했어요. 교당에서 촛불잔치를 하고 이제 맨날 나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옆에 교당 교무님이 계세요. 남자 교무님이요. 그래서 이제 남자 교무님한테 미안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줬냐면 이제 초를 그 주었어. 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써라. 법인절 때 촛불잔치 해라 하고 줬어. 그랬더니 이제 지나갔죠. 갔다가 올 돼서 신년이 되니까 오, 또 촛불을 어떻게 활용해야 또 아름다울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에 초를 이제 만들라고 컵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 교무님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교무님이 가지고 와 박스를 거룩하게 들고 왔어. 그래서 딱 열어본 게 어떻게 돼 있을까? 그대로 쓴 대로 넣어놨어. 이게 공짜리로 돌릴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할 때마다 공짜리를 돌려 놓아야 돼, 안 돌려 놔야 돼. 놔야 돼.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진리를 실천을 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가르쳤어. 여기 좀 앉아보셔. 이게 대소용, 이게 대짜리를 돌려놔야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그러니까 이제 귀가 팍 죽어가고 이해 오면서 이제. 아, 다음에는 반드시 쓰고 나면 어디로 돌려놔? 대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좋게 끝났어. 그리고 나는 속으로 뭔 마음을 먹었냐. 야, 내가 진짜 잘 가르쳐. 내가 너무너무 잘 가르치나. 어깨 힘을 빡 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었네. 바로 나갈 일이 있었어. 차를 타고.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교우님이 내리는데, 내려왔는데 교무님 불렀는데 목소리가 달라. 평상시 목소리가 아니야. 교무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공짜리로 돌려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차를 타고 의자를 제낀단 말이에요. 제끼는데 이거는 내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야 돼요? 환지부터 시켜놓고 내려야 된다. 나는 항상 그냥 내렸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교우님 공짜리로 돌려놓으면 하는 순간 웃음이 빵!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내가 익숙한 일은 내가 바로 공짜리로 돌아가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은 그냥 내 의식 밖에 있어서 내가 공짜리로 돌려놓는지 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돌려놔. 바로 돌려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짜리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이런 사이에 진리를 실천해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잡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르게 행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공안정 중에 이 정 이것이 진공 묘유 조화 그러죠. 이 조화의 근본이 뭐예요? 조화의 근본이 조화시키는 그 요소를 무엇이 들어서 조화를 부려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켜 변화를 시키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원히 있는 그것이 뭐예요? 기운. 기운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안 변화시켜요? 시켜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진리를 반절만 아는 사람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왜 둘이요? 둘이면 어떻게 갈라져? 음양으로 갈라지지, 음양으로. 그래서 이 양은 양만 진리고 음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공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낮만 있어야지 밤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밤을 인정하지 않는 하루는 하루야, 하루 아니에요. 하루 안. 그러니까 이 음향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둘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양기운의 바탕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8조에서 신분, 의성. 이 신분을 써요. 이거는 여기에 바탕에서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불신, 탐욕, 나오는. 이렇게 8조를 이런 사람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활용하는 공부를, 연습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연사조. 그러니까 우리가 8조를 뭔 사조 이렇게 말했어요.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라고 해가지고 사연을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할 마음으로 네 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왜 안 되죠? 버려? 진리니까. 버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요. 그쵸? 왜? 음도 진리고 양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희사할 때 사자를 버릴 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어놓을 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연도 내어놓을 연. 그래서 이 사연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편안하고 집착 없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쩔까? 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더 연말을 하셔서 하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사연 사조, 내려놓을 사연을 내려놓다로 해석하면 어쩔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 탐욕 나우를 뭐 하자고 했어요? 제거하자고 했죠. 근데 제거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는 서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바탕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죠? 손바닥과 손등이 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갈라가지고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인정하고 신앙하고, 손등은 손등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요 자세를 갖춰야 이분법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이거 제거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더욱더 버려야 할 나쁜 마음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돌려서 신앙하는 동시에 공부해야 할 마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는 굳이 이 단어를 왜 정전에 쓰셨을까? 응? 뭐 대종사님이 몰라서 쓰시지는 절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제가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해서 공부하고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 지금 얼마 안 돼요. 이 음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엇이? 불신, 탐욕, 나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그래서 작정코 무엇을 해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리고 말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쓰신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곡식을 키우려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안 해요? 제거하는 것처럼 신분 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우를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제거로 보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분 의성과 관련 있는 법문 몇 가지만, 시간이 안 되겠지만 좀 해봅시다. 같이 빨리빨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고 신분 의성만 들이댄다면 이는 나의 공부한 수고에 반만 하여도 반드시 내 법대로만 하면 나에게 와서 1, 2년만 바꾸면 그 공유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새겨 들으셔야 돼. 무엇으로만 공부하면? 신분 의성으로만 공부하면 공부 몇 년에 끝낸다? 그 인자 진짜 인자 진짜인가 봐. 예? 자, 그 다음에 전원강이 여쭙기를 중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는 우주의 본가의 주인이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서 조성하느니라. 자, 이론상과 합일이 되려면 뭐 갖고 해야 되는데? 신분의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우리가 진리적인 인간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신분의성을 마음공부에 들이대면 사막공부에 성공하고 사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느냐. 자, 이게 신분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이란, 신이란 무엇을 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고자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 바탕해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뭘 성공할 수 있다? 만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살아라? 신분 의성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살면 1, 2년이면 끝난다. 내 공부 원이 거의 안다. 그래서 만사를 그일그일이라고 해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밥 몇 끼 먹어요? 세 끼.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것이 있어요. 뭐 먹고 살아요? 마음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어서 얻어진 그 에너지가 밥을 먹어서 얻어진 에너지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결정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사라져서 안정되고 전일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신을 세우는 문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은 마음을 먹어버릇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버릇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신으로 마음을 먹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대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챙겨야 되겠어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대조하고 챙기고 대조하고 챙기고. 이것이 뭐냐? 아, 내가 신으로 마음을 먹는가? 안 먹는가를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마다 사대부리 신심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다.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신심. 또 신앙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저는 신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상을 믿고 우러러 받들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그동안에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연말을 해보면 우러러 모시고 받드는 그 믿음의 바탕해서 먹는 것까지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까지가 무엇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은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수행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에서 무슨 뜻이냐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맨날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이게 내 죽어라고 읽고 외우기만 했던 거야. 아, 이제 확실해졌어. 뭐라는 거?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까지? 결정. 내가 내 마음을 결정. 정하는 것까지가 뭐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우러러.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사람을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맞고 그치? 왜? 여기는 무엇이 빠졌으니까? 결정하는 내 마음이 빠졌으니까 안 맞아. 이게 과거의 신앙법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수행법은 요 믿음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가르쳤어. 이것이 문제였어. 그래서 대동사님 이거를 합해 놓은 단어가 뭐예요? 신앙하는 동시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신앙심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들 많이 해봤지 이거? 두고 봐. 이렇게 마음 결정해야 안 해요? 이렇게 해봤죠? 여러분 수없이 이름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누구 좋으라고요? 이거 말고 그냥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이것은 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먹은 마음은 뭘 일으킨다? 재앙이 올 뿐이다. 재앙이 있을 뿐이다. 이거를 그냥 오늘 여기 심어 갖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의 바탕에서 마음 먹는 법 네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왜? 신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대부리 신심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바탕에서 마음 먹는 법을 공부를 해봐요. 마음. 저도요 지금까지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내가 신의 바탕에서 마음을 먹고 발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분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원리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 갈 때 뭔 마음을 먹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단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초점이 나한테 다 맞춰졌던 거야. 참 살고 보니까 웃기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덕천 초안교당으로 발령을 날 때 또 마음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했냐면 이렇게 결정을.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교단이 몰라봐도 너무나 몰라봐서 세상에 나를 시골 구석에다 처박아야 쓰느냐? 이런 너무 교단이냐? 이런 이 사람도 몰라보는 이런 인간들이 인간이냐?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딱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누구만큼 눈이 뜨이니까 아니지. 진리적으로 한번 마음을 내가 정해봐야지.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이 됐다니까 활용할 때. 그리고 아 그래 진리적으로 올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 덕천하고 인연 없으면 갈 수 있어? 인과봉 이치도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 입으로만 믿었지. 나는 진짜 내 실생활에서 이 믿음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연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뭔가 사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거를 지가 지 맘대로 내가 성공 못할 조건으로 나를 보내. 나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어마어마한 스승이야. 여기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먹었어.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뭔 생각이 나? 줄줄줄줄 손자리가 밝혀지는 거야. 어떻게 밝혀지냐? 지금까지 시골을 지킨 모든 교도님들은 귀하고 소중한 불보살이다. 불보살 아니다. 불보살이다. 불보살이다. 이 마음 이제 내 마음으로 들었어. 불보살. 그리고 이분들은 교단을 지금까지 지킨 사람은 다 창립주다. 마음 다 들었어. 내가 이분들은 가서 어떻게 모신다?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7세신가 오래되면 그분들하고 비슷한 연배들이요. 다 거기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정말 누구같이 모시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한번 정말 모시겠다. 이런 소자들이 딱딱딱딱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웃으면서 보따리를 써갖고 벽처 충원을 왔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